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네요, 선생님. 네,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네, 오늘은 무슨 띠죠? 대박나는 쥐띠를 먼저 한번 하려고 하는데 3대에 들어 계신데 요번에 병자생 27살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. 병자생 27살 띠를 얘기하자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낙하된 기세가 있기는 해요. 웬만하면 부동산은 여름철이나 여름철에 제일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봄, 가을은 조금 희박하시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. 공직자나 관리자들도 본분에 맞게 충실하게 이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또 잘 될 것이고, 구직자 또한 눈을 조금 낮추세요. 좀 눈을 낮추셔서 일을 찾아보신다 그러면 생각하던 대로 될 수가 있고요. 또한 교재나 혼담 또한 들어 있어요. 잘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좋은 달을 친다 그러면 5월 달, 6월 달, 7월 달은 좋으세요. 5, 6, 7월 달이 좋은 거예요? 네네. 그리고 좀 안 좋은 달이 좀 많으세요. 지금 2월 달은 지났고 하지만 3, 5, 10, 12월 달은 조금 안 좋으시니까 그 달들을 좀 생각하시고 나머지 없는 달들은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름에 좀 투자나 취직, 취업,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네네. 그런 것들을 여름에 해라. 네. 마지막으로 이 GT분들이 3대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27살 병자생뿐만 아니라요. 웬만하신 GT분들은 다 지금 좋은 상태에 들어 계세요. 아직. 그러나 삼재기 때문에 올해는 돈은 들어온다지만 나머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삼재이기 때문에 항상 비켜가는 거 조심하시는 거는 당연히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. GD가 이제 재물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어요. 네. 재물운들은 어떤 식으로 좀 들어올까요? 구직을 못했든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? 한다 그러면 저는 땅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투자를 잘 하시면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삼재는 비켜는 못 가십니다. 그거 삼재 돈은 들어오시지만 나머지들은 들어오기 좀 힘드세요. 돈은 들어오지만 나머지 것들은 들어오기 힘들다. 네. 근데 일반인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뭐 생년월일을 누면은 이 사람이 어떤 운이 들어오고 또 좋지 않은 운은 어떤 게 들어온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알 수 있나요? 이거는 직접적으로 오셔서 사주를 보시거나 한다 그러면 맞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통계상 제일 좋은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올해 쥐띠가 삼재이긴 하지만 나머지 뭐 삼재의 기운에서 몸을 다친다든가 차 사고가 난다든가 내가 남을한테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온다 이거죠. 돈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